당신 잘못이 아니야. 정신과 의사 앞에서 남편이 말했다. 그러니까 어서 일어나 걸어봐. 남편은 의사가 시키는 대로 정은에게 말했다. 당신이 신인 줄 알아? 일어나 걸으라면 털고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남편은 정은의 말을 듣지 않고 자리를 피했다. 딸이 죽은 것을 시원해하는지도 몰라요. 정은이 망설이다가 의사에게 말했다. 의사가 마땅치 않은 얼굴로 정은을 외면했다. 환자분께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날 의사는 전보다 약을 늘려서 처방했다. 정은은 속을 함부로 털어놓지 말고 입을 다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죄책감이 원인입니다. 의사가 뻔한 진단을 내렸다. 당신은 내가 아이를 위해 나설 때, 아이가 힘들다고 할 때 뭘 했는데? 정은은 참았던 말을 쏟아냈다. 남편은 그 후로 벌받는 아이처럼 정은의 휠체어를 밀었다. 딸의 장애가 정은에게 족쇄였던 것처럼 정은의 장애는 남편의 족쇄였다. 정은이 딸의 장애를 이해하면서도 불편해하고 때론 그 시간에서 떠나버리고 싶었던 것처럼 남편도 정은을 같은 방식으로 대했다. 남편은 아픈 아내를 헌신적으로 돌본다며 주변의 칭찬을 들었다. 아픈 딸을 잃고 아픈 아내를 돌본다는 평가는 남편에게 자부심을 주었다. 정은은 전보다 더 많은 것을 견뎌야 했다.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할 수 없었다. 정은이 침묵하길 바라는 무언의 압력은 남편의 배려로 시작되었고 세인들의 미소로 단단해졌다. 사회적 약자가 된다는 것은 소리를 삼키는 일이라는 것을 정은은 알게 되었다. 정은은 소리를 낼 수 없었고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딸이 집단의 배제를 토로하지 못하고 끝내 입을 다물었던 것처럼. 정은은 다시 한번 기어틴을 향해 기어가다가 고개를 든다. 기어틴은 기어틴으로 보이다가 휠체어로 보인다. 정은호 처형은 딸의 휠체어 위에서 딸의 인생을 대신 겪으며 삶이 끝날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정은은 자신을 기어틴에서 일어나 걷지 못할 것이다. 딸이 살아있던 시간보다 더 큰 후회와 자책이 정은의 마음을 채울 것이기에. 다낭은 습한 바람이 바다에서 불어온다. 전염병으로 살아온 발이 끊긴 바닷가 리조트에 아침이 밝아온다.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여행을 취소해서 좋다고. 아무도 없으니 눈치 보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정은은 그제야 여행을 반겼다. 의사의 권유로 여행을 예약했을 때 정은이 반대하던 것과 다른 반응을 보이자 남편도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게 정말 좋았던 걸까? 정은은 자신을 구해줄 사람을 기다리는 중에 후회한다. 여행 내내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했다. 중국인 관광객과 그들의 손자라도 보고 싶다. 옆에 사람이 있다는, 누군가와 같은 공간을 즐긴다는 느낌을 받고 싶다. 해가 떴지만 직원들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정은은 어부를 기다린다. 어부가 나타나면 지난밤에 보았던 그의 아이에 대해서 전해줄 것이다. 목소리가 죽었으니 그림이라도 그려서 알려줄 것이다. 밤새 2층에서 잠들었던 남편은 정은을 찾아 나서기는 할까? 정은은 남편이나 어부도 모두 사라져 나타나지 않고 오롯이 이 리조트에 남게 될지 모른다는 애감이 든다. 그러자 가슴이 터질 듯한 두려움이 밀려든다. 그때 어부가 양동이를 들고 백사장 너머에서 걸어오는 모습이 보인다. 정은의 가슴 속에 머물던 공포가 눈물이 되어 모래바닥에 떨어진다. 어부 옆에는 아이가 있다. 어부와 아이가 정은을 발견하고 달려온다. 딸에게도 저만큼은 따뜻함이 있었다면. 정은은 어부 아이를 보다가 알게 된다. 다가온 아이는 지난밤에 보았던 아이가 아니다. 바다 건너 딸이 죽은 나라에서부터 불어온 바람이 정은의 눈물을 닦아낸다. 전쟁의 상처가 지나간 이 나라 바닷물이 유독 푸르다. 넘어진 휠체어에 도착한 정은은 머리를 기대며 속삭인다. 너는 갔지만 나는 끝까지 살아낼게. 미안해. 라는 단어가 정은의 귓가를 맴돈다. 정은은 비명을 질러본다. 목소리가 나온다. 정은의 비명에 어부가 양동이를 던지고 뛴다. 정은은 그 순간 날카로운 소리를 들었고 소리의 정체가 뭔지 깨닫는다. 인공와를 뜯어낸 딸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들었을 마지막 소리. 딸이 밤새 정은에게 들려주던 그 소리는 야유와 편견을 벗어버린 딸이 원래 들을 수 있던 노래다. 자, 이번 주에는 제가 들고 나온 소설은 여행 시절이라는 테마 소설입니다. 이번에 같은 아시아에서 같은 팀을 이루어서 엔솔로지를 한 권 냈는데요.
김강, 도재경, 문서정, 박지음, 이경란, 이수경 작가가 함께 했고요. 저는 그 중에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대상으로 방금 읽어드린 기오틴의 노래라는 단편을 썼고요. 썼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저희 앤솔리니 집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김강 작가님 같이 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아, 좀 일단 이렇게 공동 작업하는 게 이렇게 좀 설레기도 했고요. 상대적으로 개인이 만드는 소설집보다는 조금 작업이 편하기도 하니까 N분의 1로 나눠지는 부담이 있어서 자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참 좋겠군. 그러니까 협업의 기쁨을 알게 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뭐. 다양한 색깔이 있어서 그것도 참 좋았던 그쵸? 것 같아요. 네. 작가마다의 색이 다 다르니까 거기다가 또 장소도 아시아에서 또 뭐 이렇게 도쿄, 베트남 뭐 춘천도 나오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도 네. 아시아예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읽는 재미가 있었어요, 저는. 네, 제가 인스타 저의 1호 독자님한테 사실은 이번 주에는 아예 제 주에는 제가 울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아, 저는 진짜 울었어요. 감정이입이 돼서. 네, 아, 역시 이 작가님. 네, 감성이 제가 좀 유감성이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뭐지 울리는 감성 이것보다는 어떤 제가 이 소설에서 사실 표현하고 싶었던 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얘기를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신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았거든요. 대신 얘기해 준다. 근데 이제 이 소설 쓰면서 정말 많이 고쳤어요. 그러면서 그 대신 얘기해 준다는 거는 사실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어떤 약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오히려 내가 누르는 거 아닐까? 그렇죠. 예. 왜냐면 그게 대신 할 수 있는 소리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썼어요. 하지만 이제 사실 제가 소설 쓰는 의미는 그런 것을 위해서 쓰거든요. 뭔가 이런 내 글이 사회적으로나 어떤 것으로 의미가 있길 바라서 써요. 그냥 처음에 한 10년 전이나 20년 전에는 소설 쓰는 것 자체가 그냥 재밌어서 썼던 것 같은데 뭐 지금 한국 문학도 많이 어렵고 그리고 내가 계속 해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나 스스로의 의미를 찾아야지 끝까지 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작가로 남을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요즘. 저도 이 제목이 굉장히 의미도 있고 되게 좋았어요. 기어틴이 어찌 보면 단두대를 네, 얘기하는 건데 기어틴의 노래라고 하는 게 굉장히 궁금도 하고 아 과연 이게 어떤 내용일까 그거를 잘 녹여내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실은 길로틴 했죠. 기오틴 보니까 옛날에는 표현이 길로틴이라고 했죠. 아, 그래. 약간 그 두렵거든요. 상상을 하면 이렇게 큰 도끼 같은 날이 이제 내려오는 거잖아요. 거기 사람 목이 들어갈 수 있는 홈이 있고 그래서 그냥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목에서부터 공포를 느꼈어요. 생각보다 제가 겁이 많지는 않는데 공포물 되게 좋아하는데 예, 근데 저걸 보면 그냥 몸이 약간 단어 자체로 오싹해지는 느낌이 사실은 있어서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선생님 되게 편하게 기억되는 단어를 계속 쓰는데 그러니까 제가 제 스타일 저였으면 그렇게 막 못 썼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기오틴의 노래라는 거는 기오틴이 낼 수 있는 소리잖아요. 그 칼이 이렇게 기오틴이 내는 소리잖아요. 예. 팔이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상처를 내거나 이런 소리잖아요. 그 어떤 소리에 집중을 하면서 썼어요. 왜냐면은 이 여기에 나오는 딸이 자살한 딸이 사실은 듣기 싫은 소리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그 소리로 대치된다는 뜻인데 그리고 이제 소리로 청각적인 어떤 예민함으로 그 감각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실 이 공간 그리고 그런 소리가 들리다가 막 극도로 많이 들리다가 안 들리다가 막 이런 공간을 일부러 제시를 했고 사실은 베트남 다낭을 갔다 왔지만 다낭에서 하노이를 간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기오틴을 이렇게 직접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느낌을 살리려고 아 직접 보지 않았어요? 네 직접 봤다고 말씀하시지 안 봤다 하면 직접 봤어요.
그래서 어떤 소설적 상상력 이런 거는 어쩌면 오히려 그래서 덜 두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소설적 상상력은 어떤 팩트를 떠나서 더 이렇게 가중이 됐던 것 그쵸. 같아요. 근데 저는 실물을 어딘가에서 봤는데 그냥 보는 순간에 그냥 겁이 났어요. 마치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옥상이나 낭떠러지에서 아래를 쳐다보면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 있죠. 공포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을 그 길로틴이라는 단두대를 보는 순간에 느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베트남에서는 지금은 거의 관광상품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늘 그런 느낌을 목 넣어보는 사람이 있을걸요 아마. 체험한다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사실은 베트남의 어떤 것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옳지 않은 의미로 확장되거나 변형돼 버리는, 나는 옳다고 선택을 했잖아요 여기서도. 그렇죠. 예, 베트남 사회에서는, 베트남은 우리랑 다르게 사회주의로 이렇게 통치가 이렇게 됐었잖아요.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랑 사회주의로 이렇게 갈라진 상태에서, 그래서 사실은 그쪽도 사람 많이 죽었고 이쪽도 많이 죽었던 어떤 선택인데, 그때 그 사람들의 선택은, 독립운동가나 모든 사람의 선택은 자기가 옳다는 신념으로 선택을 했겠지만 나중에 그 어떤 의미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 테마 소설을 쓰면서 사실은 그 의미를 구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거를 현재적 의미로 나타내면서 이제 제가 늘 하고 싶었던 어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의 얘기를 연결을 시켰던 것 같아서, 하면서도 참 어려운 글쓰기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다른 분들이 쓰신 여기 보시면은 진짜 재밌는 거 많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책들 그것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길로틴이라고 하면 프랑스 대혁명 때 마리 앙뚜아네트인가 뭐 그런 사람들 상정을 먼저 떠올리거든요. 그렇게 사용했던 건데, 베트남에 길로틴이 그렇게 들어와 있다는 사실도 저는 몰랐어요. 소설 통해서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팩트를 알려주는 측면도 있으세요. 베트남 역사 속에서 길로틴이 그쪽이 아니라 여기도 있었다 뭐 이런 것들 저는 처음 봤어요. 아, 너무 길로틴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이 책에서 되게 마음에 와닿던 문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시대에 아이들에 관한 얘기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할 거다. 그게 뭐냐면, 언제나 편견에 시달리던 아이니까 견딜 줄 알았다. 아, 이 문장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우리가 어쩌면 다들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왕따를 당하거나 소외된 아이들을 그런 시선으로 버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쟤는 원래 저런 아이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까지 잘 버텨왔으니까 이번에도 넘기겠지 이렇게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그런 내용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내 마음이 편한 거잖아 사실,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지? 소리를, 약자라는 게 소리를 삼키는 사람들 아닌가. 그러니까는 이거 불편해 저거 불편해 얘기하는 것 자체를 사람들은 너 그만하면 살만하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 불편한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를 자기 의견이라고 진짜 불편해서 얘기하는데, 그거를 그냥 불편한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평가를 해버리는. 그래서 직접 어떤 그 사람들이 돼가지고 이제 느껴보고 싶은.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이제 그런 정신신체장애 이런 것도 도입을 한 거고, 죄책감에 대한 어떤 사람을 지고 있는 평생이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정말 여기서 이 소설집에서 재밌게 읽었던 게, 이경란 작가님의 여행 시절. 죄송해요, 김강 작가님. 아니, 그건 아닌데. 김강 작가님 이번에 나를 만나요? 흔 줄 알았어요. 아, 그건 아니고요. 뭐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농담이고요. 아, 여행 시절. 표제작. 표제작 여행 시절. 왜냐면 이 소설집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는 베트남의 역사를 다뤘지만 제가 다루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아시아라는 나라가 최근에 이런 편견에 시달리고 혐오에 시달린 게 아니고, 사실은 1900년도 초에 생각하면 요만큼은 프랑스 땅, 요만큼은 영국 땅 서로 다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은 아시아인에 대한 착취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얼마나 사람을 편하게 죽이고 싶었으면 기어틴까지 들였을까.
그런 생각을 같이 해서 사실 아시아인이 공통된 어떤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같이 하게 되었어요. 예, 이상입니다. 이번 주는 굉장히 제가 눈물 쏙 빼는 심파국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말 저말만 하다가 마무리가 된 것 같지만 기억하실 거는 세 번째 주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때 여러분께 진짜 재미있는 소설을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